안녕하세요. 영어 얘기하는 해석이다. PT 공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n hospital과 in the hospital인데요. 이때 나오는 the가 있고의 없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정관사 더가 없잖아요. 그럼 원래 본래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정관사 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물을 나타낸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그러면 나는 학교로 가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나는 공부하러 가다 이런 뜻입니다.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문장 한번 봐볼게요. I go to school, the school to meet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는 학교로 갔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되겠다? 더 스쿨을 써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Go to college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University도 마찬가지로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대학에 갔습니다. To find my son. 나의 아들을 찾기 위하여. 그러면 이때 공부하러 가다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칼리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I go to prison과 jail이 있습니다. prison과 jail 둘다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o to prison이나 jail을 쓰면은 잘못을 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될 것이며, 자, I go to prison, the prison to meet my father. 나의 아빠를 만나기 위하여 갔다 이런 뜻이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면회를 갔다 이런 뜻이 되려면 당연히 뭘 써야 되겠다? 사물을 나타내는 the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 priso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래의 목적. 근데 관사가 있다 그러면 어떤다고? 그 본래의 목적을 나타내는 사물을 의미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I go to church 그러면 나는 교회에 간다 이런 뜻인데, 교회 여러분 애 갑니까? 그렇죠. 교회 예배 드리러 가죠. 그래서 I go to church 그러면 예배를 보러 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I go to church. 저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밥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난 가끔씩 교회에 밥을 먹으러 간다 이런 의미로 쓰려면 당연히 뭘 써야 돼요? The church를 써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갑니다. To eat lunch.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 I go to bed. Go to bed. 여러분, 침대에 갑니까? 잠자러 가죠. 그래서 go to bed 그러면 잠자러 가다 이런 뜻이지만, go to the bed요. To bring my book. 나는 책을 가지러 나의 침대로 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the bed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watch TV입니다. 여러분, TV를 본다라는 뜻이에요. 야, 이번에 내가 TV 85인치를 샀거든. 와, 너무나 좋다. 한번 봐봐라. 그러면 여러분, 정관사 the를 써야 돼요. 근데 TV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TV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면 마찬가지로 무관사인 watch TV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 자, 오른쪽이요. 나는 TV를 보았습니다. 선물하기 위하여 나의 부모님에게. 그러면 뭐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TV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TV를 써야 합니다. 자, I go to work요. 나는 출근을 하다. 나는 직장으로 갔다. 즉, 일하러 출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문장처럼 이렇게 the work를 쓰면 여러분 그 일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I started. 나는 시작했습니다. The work. 그 일을 벌기 위하여 많은 돈을. 이때는 정관사 the를 써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앞에 나온 설명이 이해가 됐다면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여러분 스스로 멈춰 세워놓고 한번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he is in hospital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in the hospital을 쓴다면 그는 병원 안에 있습니다. 보기 위하여 나의 여자친구를. 이때는 입원의 의미가 아니라 아파서 병원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병원에 와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He is in class 그러면 그는 수업 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He is in the class 그러면 이때 class가 교실을 나타냅니다. 그는 교실 안에 있습니다. 즉, 공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He is in church 그는 당연히 예배 중입니다. He is in the church 그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때는 the church죠. 목사님을 만나거나 목사님 딸을 만나러 왔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he's in the church가 되는 겁니다. He's on TV. 그가 TV에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집 TV는 85인치인데 TV가 너무 커. 그래서 아이가 기어 올라갔네. 그러면 the baby is on the TV.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TV 위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관사 the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석은 기본이다. PT 봉선생입니다.
다음 위에서 배웠던 것 말고도 여러분 이 기타의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go to school. 나는 학교로 갑니다. 물론 go to school이니까 공부하러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by bus, 버스를 타고 이럴 뜻인데 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통수단을 나타낼 땐 이렇게 여러분 무관사로 씁니다.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하지만 여러분 걸어갈 때는 땅을 짚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on foot을 씁니다. 근데 오른쪽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문장에 나오는 문장은 he's it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pp. 그는 치어졌습니다. by a bus. 버스에 의하여. 이때는 어를 썼잖아요. 이렇게 더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버스 원래 목적이 아닌 버스 그 자체를 나타내는 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버스란 의미죠. 그는 치어졌어요. 버스에 의해서. 자, do you have the time? 이때 나오는 time에 관사가 없죠, 여러분이. 이때 나오는 타임은 무슨 뜻이냐면, 오, 이쁜 아가씨, 우리 시간 있으면 주유소 가서 휘발유를 한잔할까요? 휘발유가 마음에 안 드시면 경유를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유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휘발유를 하는 게 더 낫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do you have the time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사물, 그래서 시계이냐 이런 뜻입니다. 즉 몇 시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imprint는 여러분 우리가 출력물을 나타내는데요. The book is imprint 그러면 원래 프린트는 이때 the book is in print는 책이 출판 중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관사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hand 건네주었습니다. 나에게 the print는 그 프린트 그 인쇄물을 이런 뜻. 이거는 정관사 the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